안녕하세요, 여러분. 수요일에 아무것도 찍지 못하고 일요일에 돌아왔습니다.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시티에 있는 카운트다운에 가고 있는데요. 지금 카운트다운에 가는 이유는 최근에 오라그룹이라는 워홀러 또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오늘은 저희 집으로 놀러오는 날이라서 거의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먹을 거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. 뭐 할까? 트로피코? 트로피코! 1불 60! 손님들 오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약간 세팅이 이상한데? 누가 이렇게 세팅해? 접시 꺼내서 꺼내. 근데. 이 5와 10 맞춰진 거 보소. 안녕하세요. 근데 안 맞추시네. 회사에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막 진짜 어이없다는 표정 지으면서 아 포기하는 거야? 아 이거 뭐 챌린지였어? 그러니까 제가 막 울었단 말이에요. 막 무섭고 계속 말 안 통하고 내가 힘들다는데 계속 붙잡고 이러니까 막 울면서 그러니까 한국 식당에서 일하면은 처음 일했는데 이제 뭐 물어보면 아 그것도 몰라? 막 이러고 아니, 다음에 물어보면은 좀 그만 물어봐 이러고 왜 자꾸 물어봐 이러고 그래서 끊어서 알고 말했어. 저 기타의 주인. 예? 아니요. 와, 저희가 지금 12불짜리 왕사발 계란찜을 시켰는데 일단 그렇게 왕까지는 아니고요. 손바닥까지 이게 손바닥까지. 지금 손이 굉장히 작으신 분. 와, 왕사발 손이다. 왕손이다.